인동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에 7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동사일기, 동사로, 개미 동사일기, 동사로, 동사일기, 요로, 윤씨 음식법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인동주 동사일기 임수간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인동주, 복분자, 연주, 소주, 남만주, 유구주가 있는데 혹 향내와 매운맛이 많기는 하지만 다 우리나라에서 빚은 술만 못하고 또 나무통에 담았기 때문에 통 냄새가 싫을 정도이다. 이런 기록이 동사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로 조경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겸해에서 생산되는 좋은 인동주 옥잔에 담아오니 호박처럼 짙구나. 바로 입안에 넣자 대도를 통하니 하필 대량을 마셔야 흉차가 넓어지랴. 천일주 선방은 헛된 전하는 말 중산의 명주쯤은 조그만 소고기로세. 이쩌면 한살을 따라 포도를 얻어다가 허무지 술을 빚어 우리 임금께 드릴고 이렇게 인동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미 동사일기 저자명상이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날씨 맑음이죠. 날이 밝기 전에 상관을 떠나서 하실에 도착했다. 이곳은 안의 주 땅이다. 조수가 물러가고 바람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얼마 동안 배를 머물렀는데 오후에 조수가 들어오고 또 바람이 순하게 불므로 바람은 다소 돛을 달고 진화, 가로도를 지나서 해 저물 무렵에 겸해에 도착했다. 이것도 또한 안해주의 땅이라 한다. 태수 원광성의 성은 지금 강호에 가 있다. 관백의 외종제이고 가강의 외손으로서 시급은 46만 석이다. 대관인 병고, 내장승 등이 와서 사신의 일행을 접대하는데 진무에 인동주를 내었다. 이것은 이코올이 명주라고 한다. 인동과 인삼을 합쳐 빚어서 만들었다는데 맛이 달고도 몹시 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록 조경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7월 12일 강호에 있는데 민홍수가 인동주를 가지고 와서 바치기에 따라 마시고 취하여 잤다가 문득 시를 지어 정사와 종사에게 차원을 청하다 한잔 인동수를 마시고서 이제 나는 곧 얼근 하였소. 늙은 눈에 불꽃이 어지러워 평상에서 잠시 잠이 들었네. 바다가 넓다고 네 말하는가 서울 하늘을 꿈에 갔었네. 깨어난 뒤에 할일 없이 운논이 만하에 아직 배를 메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일기 임수간 17,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날씨가 현재 흐림이죠. 흐림 도주가 향락 오부를 보내왔고 촉전수는 하인을 시켜 문안과 아울러 조지포
한 통과 인동주 한 병을 보내왔는데 술 맛은 매우 독하면서 아름다웠다. 인동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록 저자미상이고요.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약하고 핏기가 없는 것을 치료하여 준다. 인동을 따다가 삶아서 즙을 내어 술을 비춰서 복용하면 허약한 체질을 보호해주고 풍증을 치료하여 준다. 이것이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살게 하는 것이니 항상 따다가 복용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검은 소의 뼈와 지황의 즙을 흰 꿀과 함께 같은 양으로 섞어 달여 먹으면 역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인동을 삶아 즙을 내고 술을 빚는다. 허약한 체질을 보호하여주고 풍증을 치료하여 준다. 2. 검은소의 뼈골과 생지황의 즙을 흰꿀과 함께 섞어 달인다. 역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씨 음식법 저자 미상이고요. 1854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인동을 칼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채취하여 질그릇에 달인다. 술밥을 짓고 인동 달인물을 뿌려 넣어주며 이 누룩도 인동 달인물에 푼 다음에 술을 빚는다. 인동을 잘게 잘라 술 빚는데 한대 넣어 빚는다. 조리법. 인동을 손으로 채취하여 질그릇에 달인다. 2. 술밥을 짓고 인동 달인물을 뿌려준다. 3. 누룩을 인동 달인물에 풀어 술을 빚는다. 4. 인동을 잘게 잘라 술 빚는데 한대 넣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그릇이 필요합니다.